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귀국 장면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G20 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모습 살펴보시죠. 네, 독일을 방문했고 G20 회의를 마치고 온 또 정상회담을 마치고 온 대통령 내외가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국을 하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더미다. 오늘 모든 조간신문이 이 같은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외치에 이어서 이제는 내치가 남았다. 특히 내치 중에 가장 시급한 과제와 아마 대통령의 고민은 종조. 뭐, 송조. 송영무, 대엽. 조대엽. 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할지 말지. 이거를 지금 가장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인데 일단은 청와대 관계자가 에드벌린 띄우기입니다. 이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원칙적으로 간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현재로서 송영무 조대엽 지명 처리를 고려하고 있진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 김병민 박사님 네. 뭐 두 분 다 음주운전했고 한 분은 음주운전 한 선임의 차에 타서 뭐 같이 이제 음주 적발을 했고 뭐 무마했느냐 안 했느냐 논란도 나오고 있고 조대엽 장관 후보자는 왜 내 인감증명서를 국회에 제공했어라고 주민센터 여직원과 또 언쟁을 벌였다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야당이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고 일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의당까지 안 된다고 하고 있고 또 여당 내에서도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는 반대 기류가 일부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이 중요한 날인 게 7월 10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청문보고서 채택기한이 넘어갔는데 넘어가게 되면 기간을 정해서 재송부해달라고 국회 요청을 합니다. 예. 마지막 날이 오늘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귀국을 했기 때문에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현안을 점검한다 그러는데 그 현안 중에 1순위 점검이 바로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를 고할까 말까에 대한 여부일 겁니다. 현재까지는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냐라는 게 주요 기류긴 한데요. 사실상 앞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의 협치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바른정당과의 협치 정국이 깨져버린 건 김상곤 부총리 임명을 강행하면서부터였거든요. 그런데 예. 여기에 덧붙여서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한다 그러면 이건 추미애 대표의 발언과는 무관하게 완전하게 야당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적어도 오늘 하루 기간 동안은 고심이 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성희 의원님, 이게 앞서 강경화, 김상조 두 사람의 임명 강행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여론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 이게 경향신문 오늘 기사 내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건데 그때도 임명 강행했으니까 지금도 임명 강행해도 되겠지. 청와대는 이런 기류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죠. 여론이 지지하고 있구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당시에. 그 말은 좀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여론이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강경화 장관 후보에 대한 어떤 특정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절반 이상 넘는 걸 보고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그런 걸 잣대로 한다면은 여론이 나쁠 때마다 임명을 하지 못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딱 됐습니다. 송영무 조대요. 완전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거는 야당 3당이 다 야3당이 다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일부 정의당까지. 그다음에 국민 여론도 좋지를 않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여론도 지지하고 있고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잣대를 그대로 가져놓으면 또 여론은 지지하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논리로 강행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아까 뭐 추미애 당 대표가 국민의당과의 관계를 좀 꼬이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약 이것만 쳐도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을 정면 돌파해서 그냥 간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오늘 5월 10일이니까 문 대통령 취임한 지에 딱 두 달 되는데요. 그러네요. 출발부터 굉장히 순조롭지 않게 국회하고는 이제 협치는 끝난 식으로 모든 정부 조직법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문 대통령도 여행의 피로도 쌓였겠지만 이런 고심 때문에 오늘은 쉬면서 좀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통령의 최종 결정과 판단만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청와대 스태프들은 강행합시다라는 의견을 테이블 위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옵니다. 잠깐만요.